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비의 다양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까요, 제비? 요즘 제비를 많이 봤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저는 뭐 요즘 한참 제비 촬영을 갖고 뭐 이래 보면 제비의 그 아주 모양이 너무 예뻐요. 특히 그 뭐에 자식을 향한 그 제비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늘 그 표현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려나요? 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를 넘어온 여기가 등이 되겠죠? 저거는 날개가 되겠고요. 야,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여러분이 눈치채셨죠?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 제비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 딱 날개를 아주 야무지게 이런 표현도 해본다는 것, 뭐, 저의, 여러분에 대한 저의 강의의 저기 자료지만, 예, 이렇게. 여기가 지금 노라면서 약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놓고, 예, 제가 먹으로만 그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둥지가 있다고 치고, 이 안에 입을 쫙 벌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제비 새끼들이 이 안에서 뭐, 요렇게 저렇게 하고 있겠죠? 그냥 이렇게 누가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받쳐줬다면 더 좋겠고요. 여기에 제비 새끼들의 입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해서, 그쵸? 쫙 벌리고 이렇게 있는, 그리고 여기에, 물론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은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어미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예. 이런 제비도 그리는 법을 해보라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습도 해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쳐다보는 무엇도 있을까요? 뭐, 얼마든지 좋아요. 저는 뭐, 그릴 때참 재밌게 얘네들이 이렇게, 뭐, 얼마든지죠. 등으로 넘어갈 테고요. 이쪽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등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꼬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렇게 돼 놓으면 여기에서 다리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야, 어떤가요? 그 어떠한 제비를 그리든 뭐를 그리든 이 형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형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또 사람들이 계속 제비의 그 모양에 빠져가지고서 정작 그려야 될걸못 그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 먼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여러분이 좀 쉽게 하라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야, 이렇게 입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다고 칩시다. 야,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물론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야?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친구의 날개를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이렇게 뺐다고 치고 여기가 이렇게 등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야, 이것만 알면 굉장히 수월하죠. 응? 응?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당연히 여기 이렇게 온 제비의 꼬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야. 그리고 요 앞에 당연히 이제 노란과 약간 주황색의 하트형 여기 이렇게 있겠죠. 야,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없이도 충분히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야. 어떤가요? 제비의 다양한 형태가 이렇게 쉽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야, 그래 놓고, 아니다. 나는 이런 자세보다 이쪽에서 날아오는 걸 하나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해보면 되죠. 그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야, 머리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에 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야, 그리고 부리를 이렇게 해서 입을 쫙 벌렸다고 쳐요. 야, 이렇게. 야, 그래 놓고,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날라가면서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날개가 있을 테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날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날개가 있겠죠. 야, 이런 상태를 해놓고 나면 이쪽으로 날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될 테고,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날개가 길게 되겠죠. 꼬리는 당연히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갈 테고, 이쪽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배가 있을 테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벌써 아, 제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비는 잔치연자와 음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는 잔치나 어떤 거와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비는 잔치 경사스러움을 상징하죠. 그죠? 이것만 이해하면 제비 그리는 이치도 여러분에게 금방 이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비도. 그죠? 그러니까 이 제비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시고 그리신다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것, 뭐그 어떤 것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발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금방 따라 할수 있겠죠. 그죠? 야, 그리고 여기 눈이 있고 예. 뭐 요거는 지금 그런다 치고 여기에 붉고 노랑을 섞어서 여기에 약간의 하트 형태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야, 이긴 꼬리들 이렇게 와서 쭉 뻗어나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뻗어나가는 것의 교차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제비를 그리면서 자주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오늘은 요 제비 요거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꼭 한번 요 형태의 제비를 그려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런 형태도 요 머리에서부터 여기에 등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 그리고 양옆에 날개, 이런 것들을 따라 하시면 굉장히 좀, 제비의 다양한 표현이 여러분에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비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잔치 또는 길조로 알려져 있는 제비. 그래서 우리가 수연 또는 어떤 잔치를 할때 제비연자를 쓰고도 잔치연, 자리연자와 같이 음을 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비는 예나 지금이나 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